지금부터 2017학년도 호서대학교 입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시 전형입니다. 호서대학교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, 학생부 종합 전형,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정성 종합평가한 후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입니다. 또한 실기 위주 전형은 모집 단위별로 실기고사를 시행하거나 입상 실적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각 전형별 특징 및 전형 요소,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생부 전형입니다. 총 685명을 선발하여 수시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. 학생부 100%로 선발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.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영역 중 인문 계열이 상위 2개 과목 합산 8등급 이내, 자연 계열이 10등급 이내, 간호학과는 상위 3개 과목 합산 9등급 이내입니다.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입니다. 총 567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없습니다.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며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으로 총 5배수를 선발합니다.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%와 면접 40%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. 면접 고사일은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세 번째로는 지역학생 전형입니다. 지원 자격은 충남, 충북, 대전, 세종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7년 2월 졸업 예정인 자입니다.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면접 전형과 동일하며 면접일은 2016년 10월 15일 예정입니다. 면접 전형과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. 먼저 벤처 인재 전형입니다. 총 289명을 선발하며 단계별 전형을 시행합니다.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하여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.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%와 2단계 면접 40%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합니다.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면접일은 2016년 10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학생부 종합 전형의 두 번째 유형인 사회 배려자 전형입니다. 총 30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 전형 방법 및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벤첸 인재 전형과 동일합니다. 지원 자격은 사회봉사 직종 종사자 자녀, 소년 소녀 가장,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본인, 자녀, 손자녀 등이며 자세한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은 벤처 프론티어 전형입니다. 총 10명을 선발하며 단계별 전형을 시행합니다.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.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 합산 8등급 이내입니다. 또한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달리 교사 추천서와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 예정일은 10월 22일입니다. 지금부터는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. 먼저 실기 전형입니다. 총 131명을 모집하며 스포츠과학부, 디자인학부, 첨단미디어 전공은 실기 60%와 학생부 40%로 선발합니다. 그리고 문화예술학부는 실기 90%와 학생부 10%로 선발합니다. 실기 고사일은 문화예술학부와 스포츠과학부가 2016년 10월 28일, 29일 진행되며 디자인학부는 10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는 체육특기자 전형 및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체육특기자 전형은 사회체육 트랙에서 6명, 골프 스포츠 산업 트랙에서 8명을 모집합니다.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은 사회체육 트랙에서 2명을 선발합니다.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입상 실적이 60%, 면접 30%, 그리고 학생부 10%입니다. 면접 고사일은 2016년 10월 22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.
수시 모집 정원 외 전형입니다. 학생부 100%로 선발하며 농어촌 학생 전형으로 70명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으로 48명,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40명, 단원고 특별 전형으로 10명, 총 168명을 선발합니다.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형 유형별 세부 지원 자격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호서대학교에는 여러분의 꿈들이 현실이 됩니다.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세요. 감사합니다.